This is Captain Zhang. Today I'm gonna check my friend Dr. Hans and characteristics by fortune telling system. Yeah. Rune letter. Yeah. Rune letter fortune telling system. Okay. Let's go. Okay, and now let's get this in Korean. 그 생월을 생 생일 맞아요 생일 월이죠. 아, 9월 21일. 9월. 윤 문자 캔. 정의감이 강하고. 정직한 당신은 강한 혼이 빛나는 강한 혼을 부여받았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세세한 것에도 빨리 어떤 눈치를 채고 주위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선행을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오! 좋은 말 많이 해. 뭐, 뼈가 안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 하지만 뭐 그런 게 이상해. 네. 유머 감각도 겸비하고 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전해주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네. 이거 맞네. 교사나 교수, 어드바이서, 조언자 같은 게 천직입니다. 오, 이럴 수가. 오, 맞췄어. 마지막에. 오, 완전. 어, 잠시만요. 아, 마실 내는데 자기는 뭐, 자기는 복달은 아닌데. 복달하네요. 그러나 정의감이 지나치게 강해서 타인을 비판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은 자중해 주세요. 아, 이 그것도 맞아요? 제가 원래 비판 잘하잖아요. 아. 그런 당신의 연애는 상당히 정열적입니다. 한번 이거다 마음을 정하면은 일직선으로 돌파해서 전진합니다. 아, 일직선 딱 있네. 네. 그러나 이상이 높아서 상대를 고르는데 매우 고심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네? 맞는 것 같아요? 어우, 굉장히 정확한데요? 오! 이거 범위가 그러면 제 이때 태어난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게 이 룸 문자 점수의 이거 월 범위가 한 개 월 범위가 우리 저기 또 별자리 그거랑 사주 그거랑 범위가 다른 설정이에요. 아, 범위가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골고루 봐가지고 딱 그 네. 그 대충 맞추면 되겠네요. 예, 그것도 범위가 다르니까 그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확도가 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웃긴 게 이거를 사주를 가지고 봐버리면 이거하고 날짜가 틀려지면서. 여러 개를 봐가지고 공통된 것을 딱 시험. 그것도 분명히.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사왔죠. 한 20개 넘게. 도쿄에 살 때 전역을 돌면서 이렇게 다 했죠. 아, 이거 사업 괜찮은데. 네. 아. 상당히 재밌어요. 네, 재밌죠. 아까 같이 그 네. 지식 전수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